자, 뒤에 이제 요약집에 이제 98페이지 보시면은 과태료. 근데 요 과태료도 요즘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다음 이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500만 원이하 과태료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게 나오거나 이제 또 100만 원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한번 500. 자, 먼저, 자, 첫 번째 1번부터, 자, 특히 이제 저기 9번이나 10번이나 11번이나 요 문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은 거는 분명히 내보려고 할 겁니다. 100만원짜리하고 막 섞어서 다음 중에서 500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제 저기 9번, 10번, 11번, 요런 놈들은. 근데 9번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9번은 우리 개업공인유사가 500만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 확인 설명 말고도 광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규정 보실까요? 저기 이제 4번하고 운명. 거리정보 사업자에서 운명은 500이다. 뭐 사업자는 팔자가 500이다. 운명적으로 500 받는다. 이런 소리가 이제 500에서 나왔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는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자 운영 규정. 뭐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운영 규정의 제정 또는 뭐 다르게 운영해서 잘못 운영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 거리정보 사업자. 저기 운영한 자가 이제 사업자입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거리정보 사업자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운영 규정의 승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3개월 인내가 있었을 겁니다. 30일, 3개월, 1년. 거기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시험 문제 가보면 맨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그냥 운영 규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은 안 바꾼다. 그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을 한 자, 거래정보 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가번, 나번, 2번에 가번, 나번 이제 250으로 바뀌어서 요것도 내보려고 아직도 400이다 이럴 겁니다. 250으로 달라졌다. 꼭 바뀐 거는 꼭 매년 냈습니다. 올해는 정말 낼 것도 많아갖고 출제원들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 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설명할 때 잘못했다. 대장 안 보여주고 등기사항 증명서 안 보여주고 공법은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야, 실무감은 또 배울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설명 제대로 안 하네. 500만 원자의 과태료. 확인 설명 100만 원 아니다. 그입니다. 옛날에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자의 과태료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놈 이미 시험 문제 나와봤고요.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27행과 나와서 요 연수격이 답이었습니다. 연수격이 500입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가니까 이틀 동안 가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무교육 4일, 연수교육 이틀입니다. 뭐 이틀 맞냐 이럴 겁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라고 우리 개업하고 소속 공인 중개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100 아니에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고 자료 제출 감독 명령입니다. 이런 문장 안 바꿀 거다. 조사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는 피해 다니거나 기피하거나 그 밖에 이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요 명령할 때 명, 운명 저기 1번에 운, 그다음에 4번에 여기 명, 운명 운명적으로 사업자가 500을 받아요 라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던 누구? 거리정보 사업자. 저기 1번에 그 사람하고 요 4번에 자 지금 거리정보 사업자 요두 개가 운명적으로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을 받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돈 깨지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협회인데요. 공지 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 3개월 이내에 있었잖아요. 여기입니다. 공시하지 아니한 자. 뭐 협회도 반드시 하나는 나오고 뭐 작년도 그냥 3개씩이나 나와갖고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고 이제 1개 정도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공지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자, 그 안에 이제 뭐 시정 명령, 개선 명령 나올 겁니다. 협회가 왜 명령을 안 따르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시정력인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개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정명령. 자꾸 명령을 안 따르냐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5도 맞는다고. 협회는 문 닫기 못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자, 요 사람이 바로 협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 다 협회, 8번까지도 협회네요. 게임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문장 똑같습니다. 감독명령을 위반했던 누구? 협회. 아까는 4번 사업자. 거기는 거짓말 뭐 사업자고 협회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는 무조건 내볼 거고요. 뭐 열한 번째는 우리 아예 아니니까 저기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안 낼 것 같기는 해도 아홉 번째는 그냥 무조건 내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표시광고 위반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여기는 부당한 표시광고 한 개업공인중개사기입니다. 저 부당 때문에, 저 천부당 만부당 때문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냥 표시광고 그냥 위반이면 100만 원. 좀 이따 이제 100만 원짜리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출전들은 이제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니고 찾아봐. 그러면 요 아홉 번째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거기 이제 표시광고 그냥 위반인데 부당한 막 허위로 없는 매물 막 내놓고 이제 거래에서 해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아, 무슨 부당 소리 나오면 500개입니다. 이거 뭐 100만 원 줄이 아니니? 아닙니다. 500입니다. 500개입니다. 아주 초대형 축가 선물 날려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0번째, 11번째도 이제 새로 등장했고요. 근데 우리가 관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저기 모니터링 때문에 자료 내봐봐 했는데,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안 낸다, 그입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 오래전 처음 나오고 여기입니다. 전혀 없었다가 10번째, 11번째 새로 들어왔다입니다. 좀 아주 따끈따끈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저기 위에 있는 그냥 뭐 자료 제출 거부,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 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삐딱선 탔다. 요것도 이제 감독명령 약간 유사합니다.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문장 안 바꿀 거고요. 그러니까 요놈 500이다. 뭐 이런 걸 신경 써야지 문장에 신경 쓸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개업공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안 낼 것 같긴 해도 이거 500이요. 새로 나오니까 올해 처음 나온다고. 처음 나오면 무조건 거의 냈었습니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뭐 내리니까 자꾸 안 내.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 확인이나 또는 추가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그 요구에 거부한 사람. 거부했던 저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도 얼마? 500. 이게 50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 글자 한번 간단하게 좀 따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운용규정 여기도 이제 400. 자, 이런 뭐 별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2번. 요게 400이었었다가 갑자기 바꾸었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재 만들 때는 안 바꿨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바꿔놓으니까 헷갈렸고.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씩만 안 했습니다. 가. 옛날은 400이었는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은 하였으나,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 개만 안 했다. 그러니까 500의 반토막 얼마? 250. 자, 250 알다가 400X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보면 아직도 400. 법이 바뀌었는데 뭔 소리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뀐 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자, 설명의 근거 자료는 제시를 또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설명은 안 했습니다. 아주 입이 무거운 나방 성질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냐 경우. 자, 위에는 그냥 아예 근거 설명 제시 않고 그냥 말만 떠들어 댔고 거기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거기입니다. 뭐 숨겨놨니? 그게 뭐 비밀이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255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딱 근거 설명 제시해주고 입이 무거워하고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딱 던져주고 네가 봐. 이런 것 같습니다. 버릇없이 25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400X. 400만원에서 갑자기 바꿨다. 라고 해서 한 개만 안 했는데 어떻게 400씩이나 때리냐고.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딱 250으로 반토막.
정말 잘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자, 250만 원 반토막. 이것도 개업이 하도 그냥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러니까 바꿨지. 그냥은 절대 안 바꿨을 겁니다.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99페이지. 그냥 여기 이제 아예 둘 다 안 했다. 자,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서면도 제시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500 다 때릴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아직 안 해봤는데 연수교육. 그래서 중간중간이라도 가서 받았다. 나 먼저 위반 상태가 그럼 안 받았고 근데 받았는데 1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상태 기간이 1개월 이내 고스로는 1개월 이내 연수교육 받았다. 그입니다. 좀 늦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다? 20개입니다. 이건 꼭 내볼만 하고요. 가서 빨리 받으라고 요소입니다. 그러면 500은 다 안 때릴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있는데 그 3하고 같은 30만 원하고 꼭 연결을 해보실까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20, 30, 50, 100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고요. 이건 꼭 내볼만 한데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근데 꼭 한 번도 안 낸 거 반드시 꼭 한 번은 꼭 냅니다. 어리가 없지만 꼭 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은 넘었고 6개월. 더블로 갔습니다. 그럼 얼마? 50. 그래서 30에 거의 그냥 더블에 가까워 50, 뭐 60은 없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도 넘어서 그래서 일단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제 안 받으면 500 다 날아갈 건데 6개월 넘어서 받으면 얼마? 거의 그저 2년 안 써볼 건데 100. 그러니까 20, 30, 50, 100. 20, 30, 50백을 꼭 한번 생각을 해놓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1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로 딱 해놓고 나머지는 6개월 초과. 라고 정리해놓으시면요. 그렇게 많이 안 어렵다. 그리고 저 3개월 이내하고 30만원만 잘 연결해놓으면요. 3개월에 더블 6개월. 그리고 6개월 넘어갔으면은 50만원 더블에 딱 100만원. 해서 이제 뭐 30만원 옆에 이제 그 아래는 거의 더블에 가까운 50입니다. 6개월, 거기는 50. 그리고 6개월도 넘으면 100. 20, 30, 50, 10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서 빨리 받으면 그래도 500원 안 받나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주용어 사업자 그리고 저 4번 8번은 딱 2명 거주용어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협회 2명이니까 200인가 봐. 자 200은 딱 두 군데인데 200입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가 운영 실적이 3개월입니다. 사실은 3개월 이내에 그럼 같은 300만 원 딱 300만 원 한 개인데 300으로 맞췄나 봐. 3개월 이내에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그 3개월 이내하고 300하고 같이 세트로 맞췄나 봐.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400입니다. 감독명령, 아까 여기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운영규정 이런 것들은 400.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써보면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업무정지하고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저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너무 어려울 거기입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100만 원. 100만 원까지 같이. 그러니까 요즘 정말 과태료 꼭 한 문제를 꼭 내고 있으니까 뭐 1학년 일반도 낼 건데 과태료도 하나 낸다.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이 100은 이제 우리 거의 대부분 저거는 다 우리 개업 공인주사다 보니까 좀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잘못하면 얻어맞아 게을러 갖고 입니다. 조금 늦으면 100만 원이야의 과태료.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다 벽에다가 막 못 박아 갖고 줄래줄래 붙여 놨어요. 중개사 하면서 다 붙여 놨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야간에 그냥 불 꺼놓고 가면은 남의 사무실에도 한번 기웃기웃 하면서 벽에다 뭐 걸었나 한번 봐주면 재밌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걸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여기는 뭐 자격증, 등록증, 요일표, 보증 관련 서류 딱 네 개입니다. 이 네 개 등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게시하려니까 안 했다. 게을러서입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고 여기입니다. 나중에 걔 또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은 저거 이제 벽 파인 거 자, 조용히 그냥 껌으로만 메꿔주면 안 되고 철문점 가갖고 그거 표도 한 단계 메꿔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벽 뜯어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너무 어이없을 겁니다. 조용히 메꿔놔야 됩니다. 정말 저거 게시 안 하려고 하면은 아예 그럴 필요도 없을 건데 게시하려니까 못 박아갖고 아예 붙여놓습니다. 그입니다. 근데 다른 걸로 하면 자꾸 떨어지니까 못을 안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명칭. 오다가다 공인주사 사무소 정말 정확하게 여덟 글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간판은 저런 의무가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도 저 여덟 글자나 다섯 글자 없는 간판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새로 단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덟 글자, 저 다섯 글자를 맞춰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다가 상호 쓸 건데, 게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길면
부동산 중개. 근데 부동산 중개 쓰면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아. 그입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왜 사용 안 하냐고 게을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문자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다음에 거짓으로 표기한 자. 사무소 간판 달라고 나는데 달면 안 달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문자하고 성명 쓰세요. 그리고 저 성명은 잘 보이세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칭도 반드시 몇 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하여. 아까 보셨던 그 부당. 여기하고 정말 헷갈립니다. 그 놈은 500, 부당은. 근데 요 놈은 100만 원입니다. 부당 안 들어갔다. 그입니다. 중개를 사물이야. 그냥 표시 광고를 위반. 표시 광고를 그냥 위반한 사람. 성명, 그 다음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뭐 부당이 아니라기입니다. 광고 내릴 때 왜 표시 안 했냐고 합니다. 표시 안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전. 100만 원이냐 과태료도 맞을 건데 이전 신고를 하지 않냐 열흘 만에 얘기입니다. 뭐 이전도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번 뭐 나란히 한 문제 나오네요. 휴어, 폐어, 그다음에 재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요놈만 별표 20이다. 안 틀리고 두세 번 나와봤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안 했다고 100만 원자의 과태료 관계증서의 사본 등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 또는 교부하지 않았을 때 얘도 1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섯 번째 같은 저 손해배상 보증설정 이런 게 약간 좀 나중에 100만 원인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보증설정 자체를 안 하면 등록주소까지 갈 수 있고 근데 설명만 안 했다. 그리고 서류만 교부하지 않았다. 게을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근데 자격증만 저 사유서가 있습니다. 등록증은 없고 자격증 빌려줬더니 가지고 달아놨네. 그리고 찾을 수도 없네. 그럼 일주일만 낼 수도 없네. 그러니까 못 낸다고. 자격증을 못 받았다고 사유서만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그다음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 그러니까 여기다 등록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에는 사유서 없다. 자, 등록증은 벽에 걸려 있을 건데요.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재발급해서 나중에 다시 내라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증만 다른데 정말 여기 등록증이죠. 정말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없다. 이것도 좀 뭐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둘 다 7일 이내 7번, 8번 다 똑같습니다. 이 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그럼 8번 저 뒤에 여기다 사유서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등록증에도 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런 소리 없대니까 그입니다. 아주 소설 쓰고 있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부칙. 자격증 없다는 부칙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오히려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을 했을 때 애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여기는 유사명칭으로 그냥 형벌을 가야 될 건데 너무 그냥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98페이지에 이제 여기도 이제 100만 원짜리 그리고 500짜리 여기도 꼭 우리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98페이지하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98페이지인 과태료. 이 과태료도 한 문제, 한 문제를 꼭 내고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500짜리, 막 100만 원짜리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시험 문제 하나 내놔봐. 생각하셔야 됩니다. 500.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재처럼 11개. 요는 원래 한 8개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9번, 10번, 자, 11번. 요 3개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많이 늘어났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공시. 자, 우리 공시라고 해서 이제 뭐 실적 공시 아까 300이 날 때 봤을 겁니다. 공시 정보를, 공시 정보 확인을 이렇게 앞글자 좀 따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운명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명시. 자, 운명시 하게 되면 합격할 건데요. 그리고 연수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당. 자, 부당 연수 보실까요? 부당 연수를 개선합시다. 라고 이렇게 앞글자 한번 꼭 맞춰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시법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공시정보를, 공시정보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그럼 이제 연수교육 받을 겁니다. 자꾸 2년마다 정말 연수교육 계속 욕 나오게 받으래. 그러니까 부당한 연수를 개선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보시면 그래도 약간 500짜리가 여기 안에 모두 있습니다. 자, 먼저 공시하지 아니한,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입니다. 공시하지 않은, 공시하라고 하니까 아는 실적 공시입니다. 협회.
협회인데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무슨 실적 공시, 운영. 자, 이렇게 공제사업 운영하고 이제 운영 실적을, 운영 실적을 3개월 이내 공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공시 안 한 협회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아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 우리 정보통신 서비스, 뭐 내용은 안 봐도 거의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그리고 제공자. 정보통신을 서비스,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도 이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아까 이제 자료 제출, 이렇게 제출 안 하거나 문장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하니까 안 했을 때라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이게 500이라고. 우리 처음 나오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까 10번째, 11번째 썼을 겁니다.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문장 바꿀 만한 문장은 아예 없을 거니까 자료 내리니까 안 내고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우리 확인 설명 같은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먼저 그냥 근거 서면만, 이렇게 근거 자료를, 자, 근거 자료를 바로 제시하지 않았을 때 요것만 딱 하나 안 했다는 겁니다. 옛날 요거 40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라고? 그렇죠. 250. 자, 요것도 아직도 이제 40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꿨다. 250만 원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만, 또 설명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안 했다. 요건 얼마라고요? 요것도 250. 자, 250만 원이고 이제 그리고 여기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아주 입도 무겁고 제시도 안 하고 뭐 비밀 정보라고, 자, 근거 서면도 제시도 안 하고 두 개 다 몽땅 안 했다. 얼마라고? 500.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안 달라졌으니까 요 놈 안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아직 400 아니다. 요 놈도 400 아니다. 이제 바꿨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500만 원인데 하나씩만 안 했으면 반토막만, 지금은 이제 딱 맞잖아요. 반토막만 해야지. 옛날에는 요거를 400씩이나 아주 400만 원씩이나 때리다 보니까 너무 심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개만 안 한다. 어떻게 그냥 400씩이나 때리냐고. 지금처럼 한 개만 안 하면 요놈 반토막 250.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았을 때 한 개만 안 했을 때 250. 라고 해서 이제 요 놈도 400은 아니라는 겁니다. 400만 원 잘 바꿨네. 너무 심하게 하더니 여기는 250, 250으로 잘 바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채굴에 와갖고 바꿨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겠네요.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그리고 승인을, 뭐 재정이 될건 변경이 될건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리고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운영해서 이제 혼란을 초래하는 거리정보 사업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 그리고 명령, 이렇게 명령에 위반한, 감독명령 위반입니다. 명령 위반했던, 위반한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요 사업자가 이제 운명적으로 500을 받고,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도 500을 받고, 별표에는 둘이가 바로 이제 받으니까 200, 200. 아마 별표는 뭐 아예 심하게 안 늘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요게 500이라는 것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 자, 시정명령 위반했던 협회. 시정명령에 그리고 위반한. 자, 위반한 공인중개사 바로 협회입니다. 협회가 4개씩이나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당한 표시가 한 거라고 해서 이제 요 부당한, 요 부당 때문에 그냥 광고 위반. 그럼 여기 옆에 100만 원이라고 쓸 건데 부당한 표시 광고, 광고한. 그리고 우리 개업 공유사입니다. 막 없는 매물 막 내놓고 허위 광고입니다. 그리고 거래일서를 막 해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개업 공유사 저 부당 때문에 500개입니다. 그래서 천부당, 만부당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해야지 막 소속일 때 내면 안 되고요. 중개보조원도 광고 내면 안 됩니다. 큰 문제 돼요. 그건 나중에 1년이나 징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단속하려고 난리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까 이제 요 20, 그리고 30, 그리고 50회. 50, 100만원.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1개월 이내에 그래도 연수교육 받았다. 1. 그럼 20. 3. 그죠. 3개월 이내 같은 3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여기는 6개월 초과. 이런 식으로 20, 30, 50배. 꼭 안 낸 것들은 언젠가는 꼭 한번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 시정명령 약간 유사하고요. 개선명령을 위반했다. 뭐 내용이 뭐냐고는 안 물어볼 겁니다. 명령을 위반한. 자, 협회 임원들 징계 해임 안 한다기입니다. 위반했던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가 삐딱선 탔네. 그러면 500만 원이냐의 과태료. 뭐 협회는 100이 없다는 겁니다. 다 500이요.
납격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에 우리 개업공인사가 거의 대부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 맞으니까 바로 이제 과태료 바로 여기는 8개. 여기는 여기 이제 반명. 여러분 이제 달라진 한 개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냥 100만 원짜리 아예 다 그냥 제껴놓고 500짜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그대로 여기입니다. 반명 그리고 보이게. 자, 반명 보이게 이제 휴업. 자,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반납, 반납입니다. 아까 보셨던 자격증, 자, 어느 하나는 이제 사유서가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었나, 등록증이 있었나. 등록증이 지금 벽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자격증은 누구 주면 가지고 달아놔서 안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일만 당장 내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자, 이러니까 이 자격증에는 사유서. 사유서인데 같은 7일 이내 요놈 사유서가 있고 등록증은 사유서가 없고 등록증 없다는 게 말이 되겠니 이럴 겁니다. 명칭 사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이렇게 성명 표기 같은 거 안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 관련 사항을 보장되는 금액 그리고 보장 기간 이런 것들을 씁니다. 사항을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근거 아까 보셨던 보증 관련 서류 같은 거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 모르면 아예 안 될 거고요.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개시 않는지도 꽤나 오래됐고요.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그냥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가지 있잖아요. 등록증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요일표 가장 그런 게 싫어한다고 했을 건데 요율표입니다. 중개보수 우리 뭐 보수 계산은 시험 문제에서 요율 주구입니다. 그리고 보증 관련 뭐 여기도 있을 건데 보증 관련 서류 벽에다가 걸어 놓으세요입니다. 못 박아서입니다. 그다음 이제 휴업이나 폐업 등 이렇게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연원만 이제 별표가 제일 쌌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표시가 있네요. 게임입니다. 헷갈리네요. 게임입니다. 여기는 표시 광고 위반인데, 여기서 그냥 위반은 우리 이제 누가 광고 내냐고 성명. 이것도 자꾸 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성명이나 상호 같은 것을 광고인들이 표시하려니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디니?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이제 전화번호일 건데, 연락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표기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냥 여기는 잠깐 안 한 건데 저기는 해도 부당하게 막 표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부당한 게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는 이런 거 왜 광고할 때 안 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게으르게만 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이제 우리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을 때 요 명칭 사용하고 이제 조금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 100만 원, 500만 원 요 두 개만 잘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니고 찾아봐라고 해서 요놈 분명히 이제 내볼만 하고요. 요놈하고 요놈 엄청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간단하게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금방 알 것 같으니까 국장이 과태료 때릴 건데 저것도 500.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그리고 우리 100페이지에서 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요놈이 꼭 우리 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근데 꼭 시험 문제가 연결이 틀린 것은 연결이 옳은 것은 근데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과태료 처분권자 그러니까 누가 과태료 때릴 건지 100이든 500이든 알아야지 누구한테 얻어맞는지 알고나 얻어맞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자, 지금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컵배.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그리고 거기 공백이 약간 많네요. 거기다가 저기 지금 정보. 공시 아래 정보 있네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는 9번, 10번이었는데, 연험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요놈 꼭 물어볼 겁니다. 우리 법전에 올해 처음 들어오고 시험 문제도 올해 처음 나오고 아예 정말 따끈따끈하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시도지사 아니고 그다음에 등록관청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정말 맞들려가고 자꾸 냅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사 보실까요? 우리 시도지사인데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거기다 자격증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 등록증 말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까 500만 원 과태료 저놈을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를 해요. 요놈이 등록관청인가 국장인가 옛날부터 자꾸 바꿔서 쇼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누구냐? 이거 정리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록관청. 등록관청. 그럼 아까 확인 설명이 됐건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됐건 이전이 됐건 개시가 됐건 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장하고 시도지사 이것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뭐 협회하고 고정부 사업자는 국장. 뭐 지정은 국장이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다른 사람 절대 아니요. 근데 새로 생겼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놈도 국장. 그 다음에 자격증 딱 두 개 시도지사.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저기 시도지사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과태료 우리 부과기준은 저 2분의 1도 가로 해놓고 이제 여기 얼마게 막 3분의 1 5분의 1 막 내봤던 것 같은데 2분의 1 2분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중한다고 100이 200 될까 500이 1000 될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기준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100만 원은 1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고 500은 500을 넘을 수 없고 그 다음 이제 5절에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저기 이제 밥상 세 개 할 때 형사 이제 거기서 이제 봤을 겁니다.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고용인인데 그리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해서 이제 48조가 3학년 3반 그리고 49조가 1학년 1반 이런 식으로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거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럼 저기 소속이나 중개보전을 벌하는 외에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도 그 개업 공인주사한테도 내도 아까 이제 고용이 말고 저 행위자 말고 개업한테도 저렇게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양벌 그리고 해당되는 조의 규정대 벌금이라고 했지 여기도 징역은 아니다. 저 48조 49조에는 3년이나 1년에 징역도 있는데 그럼 행자는 징역도 선고받고 근데 우리 개업은 징역까지는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냥 행위를 안 한 사람한테 교도소 같이 가서 살아라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해 죽었는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이제 다만 근데 다만 해도 여기다가 뭐 벌금 낸다. 작년도 또 유사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벌금 내냐고 다 여기는 문제 없는데 개업공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해당하는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렇게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으면 저기 벌금을 간다고 했으니까 벌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가 벌금 X라고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하게 되면 벌금 없다. 그죠? 여기다 벌금 있다 그러면 정말 차라리 죽으라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죽으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살려는 줘야지 인구도 준다는데 그입니다. 살려놓고 이제 나중에 세금도 뜯어내야지 이제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3년 이렇게 이제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네 뭐 등록주도 되고 할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거기는 등록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저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해 죽었는데 거기다가 종업원 때문인데 3년 동안 영업을 못 한대요. 그러면 정말 죽으라고 하는 소리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도 인정한다. 그래서 등록주소 안 된다. 본인 잘못이면 등록주소 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이제 요거 이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이제 우리 104페이지 이제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뭐 작년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자 먼저 요 부동산 거래신고만 가지고 두 개 먼저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이 꼭 하나씩은 나왔는데 요즘은 살짝 건너갔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제가 두 개 정도.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신고 시기가 올해는 정말 아예 안 나올 수 없는 게 신고 시기가 이제 60일 아니요. 그래도 30일. 이건 아직도 이제 무조건 출제 1순위가 될 건데 부동산 거래신고 딱 한 문제 아직도 무슨 60일 막 이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30일로 또 땡겼다 그럽니다. 이렇게 철삭방정을 떱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5년도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있었을 때 정말 2005년이면 한참 한 15년도 넘어갈 건데 그때가 사실은 30일이었습니다.
너무 짧다고 하니까 60일로 늘려주더니 다시 또 마음 바뀌어갖고 30일로 또다시 땡겨왔다는 겁니다. 이제 예전처럼 또 왔네. 좀 아주 2005년 시기로 왔네. 지금 이제 30일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없어지다 신고가 따로 있잖아요. 계약 체결을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10%밖에 안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날짜를 세겠다는 겁니다. 이제 일부터. 그리고 얼마라고요? 요건 정말 조심해라. 이제 60일 아니라 30일. 요걸 조용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30일? 그죠? 60일 아니야. 근데 시험장 가보니까 아직도 무슨 60일이라고 하나? 그입니다. 뭐 교재를 안 바꾸거나 작년 교재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도서관 가보시면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못 여는 것 같은데, 도서관 가보면 아주 그냥 몇 년 전 책을 그냥, 그거 그냥 아주 그냥 아예 받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너덜너덜해져갖고 그냥 막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건 밑줄을 도대체 얼마나 그러는지 아주 난리 부릅니다. 요걸 아직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기 박물관에 좀 보내지. 아주 난리입니다. 30일 이내에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고관청도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중개사무소에 등록관청, 신고관청, 중개사무소에 시공구 그려놨습니다. 물건이 전국 물건 우리가 다룰 건데, 그러면 서울에서 중개하면서 대전 물건 중개했는데 자 어디다가 신고하냐고 합니다. 그럼 대전 따가. 이렇게 물건을 따라가야지 중개사무소 따라갈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관청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관청. 여기다 이제 뭐 주소지는 뭐 뻔히 알겠지만요. 중개사무소의 시공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 물건이니까 물건. 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니다. 부동산 그리고 소재지, 물건 따라간 물건입니다. 전국 물건 거래도 하는데 맨날 우리 지역에서만 중개하니 거의 뭐 지역에서만 중개할 겁니다. 10건 중에 한 9건은. 근데 전국 물건 중개하니까 우리 사무소 등록관청 벗어나서 물건도 중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의 그리고 시군구지, 이렇게 시군구지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중개사무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부산 물건 중개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신고할 거냐고 그입니다. 부산 물건이면 부산 가야지 그입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그러면 안 된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X. 뭐 주소지는 뭐 당연히 아니까 주소지라고 하면 사람 안 따라가니까 물건 따라가. 중개사무소의 시공구 그래도 X라는 겁니다. 떠내볼 만하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신고 대상물도 중개 대상물 아니죠입니다. 부동산 그랬습니다.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만 들어가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안 들어가. 그리고 또 매매만 들어갑니다. 매매 외에 뭐 증여 그다음 교환 경매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고 대상물 이렇게 신고 대상, 요 신고 대상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근데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어디든 이제 문장으로 나오거나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 찾아보세요라고 기억년 티그 뉴 이런 식으로 내볼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이제 부동산. 자 부동산이니까 여기 이제 임목 안 들어간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인데. 여기 이제 우리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만 됩니다.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자, 건축물이 뭐 상가도 들어갈 거고 주택도 들어갈 거고. 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십시오. 근데 임목은 안 들어가.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투기 안 하잖아요. 임목이나 공장.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이나 광업재단 물건. 광업재단 물건은 매매계약서 써도 신고는 안 한다. 이런 거 투자 투기 안 한다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기 대상감이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 이미 시험 문제 몇 번 내봤고요. 공급계약의 8개. 개수를 꼭 먼저 많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 그입니다. 주택법 배울 건데 주택법 무릎. 여기는 막 30번 이상이 아주 집단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주택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다. 그럼 그것도 뭐이라 부동산 얻었네, 부동산 거래했네 그랬으니까 신고해라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법 환지 바꿨네. 도시개발법 개발법도 이제 땅 다 밀어버리고 반듯반듯하고 이쁜 환지 받는다. 도시개발법 땅 받잖아 이러니까 신고하라는 겁니다. 토지를 공급받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정비법 도시미 이제 자, 주거
환경, 이제 따끈따끈한 아파트 반납하기입니다. 여기 이제 수평적인 사업, 여기 이제 아예 환지니까 환권처럼 바로 위에 수평적인 것 말고도 수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그다음 정비법. 정비법을 통해서도 아파트 공급 받네. 자, 이러니까 신고해라.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 네 번째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요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었는데 정비법에 있었는데 바로 빈집.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빈집 및 그다음에 소규모. 자, 무장 안 바꿀 겁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그리고 이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그냥 빈집 그리고 소규모 주택 고주택을 정비한데 그러니까 요거에 비슷한 바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례법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이제 꼭 조심할 게 이제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법이 있나 없나라고 상당히 이제 많이 헷갈릴 겁니다. 아마 네 개 정도는 알 것 같고 반 정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뭐 여기도 주택 받으니까 여기도 이제 신고해라. 주택을 공급받냐? 신고해.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공법에서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공법에서도 산업 입지 및 공장 때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산업 입지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바로 이제 법도 있을 겁니다. 바로 입지 및 그리고 개발에 그리고 이제 관한 법도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도 공급 받으니까 뭐해라 신고해라라고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우리 주변에 택지 개발 많이 하고요. 택지 개발 나 관심 없어 그러지 말고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살려고 합니다. 택지 개발 그러면 그 지역이 좋아진대.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커지는지 이런 것들도 꼭 부동산에서 중개업 하시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지역이 좋아지니까 이런 쪽에다 이제 투자했을 때 안정적인 수입도 나오고요. 맨날 주택 그냥 거래기 와서 뭐 쓰고 그냥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이러면 이제 뚜껑 열려갖고 이제 못 해먹을 겁니다. 바로 택지 개발 촉진법.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한 방에 좀 투자해서 한 몫도 챙겨놓고 그리고 한 1, 2년 동안 편안하게 또 살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것도 올라주고 그러면 또 투자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투자해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요. 그러면 사무소 나가도 좀 반갑고 할 건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갖고 그냥 사무소 나가고 오늘 손님 한 개도 안 오면 또 어떡하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오면 나도 투자할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상가만 해당될 건데 건축물.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그리고 분양에 관한 법률, 분양에 관한 법률도,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상가를 공급받으면, 여기도 뭐해라? 신고해라. 바로 이제 관한 법률, 여기도 이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4번까지는 알 거고요. 그래서 공공, 산업, 택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 꼭 따놓으시면 여기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공급 계약.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 할 때는 네 개 모두 다 맞는, 맞는 게 그냥 다 돼서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해서 꼭 정리를 해놔야 이제 여기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신고. 요 신고사항도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요. 신고사항이 뭐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할 때 뭐를 거래신고하실 건지 모르면 이건 아예 거래신고 접수가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맨날 공무원한테 전화가고 이거 틀렸으니까 또 수정하세요. 또 수정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30일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니까 나중에는 정말 속 터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거 신고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속 터지고 공무원은 더 속 터지고 아주 난리 날 겁니다. 결국 싸들고 가려면 또 반가워지지도 않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상에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써야 되겠죠.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그리고 인적사항 뭐 우리 거래계약서도 있었을 건데 누군지 매도인 홍길동이고 매수는 이몽룡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서식 꼭대기에도 칸에 다 있습니다. 인적사항 요 인적사항을 먼저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다 무슨 개업공인사의 인적사항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봤는데 무슨 개업이요? 거래한 사람이 누군지 시장님이 궁금해하지 세금도 내줄 건데 취득세 등 그래서 여기는 거래당사자 무슨 개업의 인적사항이냐고 합니다. 개업들은 안 궁금해. 그리고 개업이 거래 안 하면 개업도 없는데 뭔 소리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당사자고요. 그리고 언제 계약금 받았니? 계약 체결을
우리 꼭 날짜라고 있습니다. 계약 금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입니다. 계약일 그래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중도금. 중도금이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한 50% 바꿔지 언제 얘기입니다. 좀 이따 가면 이제 거래 가격 있으니까 그냥 가격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10% 언제 줄 거예요? 중도금 언제 줄 거예요? 날짜. 그다음 잔금 지급일. 돈이 아니라니까 잔금 지급일. 자, 서식에는 뭐 돈도 쓰기는 했는데 우리 신고사항에는 지급일 꼭 날짜. 날짜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서식이나 그다음에 신고서 서식에도 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도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몇 년 몇 월 몇 일 줄 거냐고 그거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신고하라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소재지 그죠. 어디 물건이야 이건 뭐 당연히 궁금하겠죠. 소재지 그리고 집안 그다음에 28개 있는 지목입니다. 지목도 궁금해할 거고요. 그리고 면적, 그죠? 뭐 당연히 뭐 면적 제곱미터로 평수면 안 되고 이런 거 신고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요 뒤에다가 종류 그래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따로 떼놨습니다. 종류는 너무 독특하니까 그냥 부동산 등의 종류입니다. 뒤에다가 이제 써놔도 될 것 같긴 한데 괜히 숫자만 늘어났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이제 궁금할 건데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이 얼마요? 우리 시장님이 제일 궁금해할 겁니다. 뭐 주택이 뭐 1%부터 3%까지 때릴 거고 요즘 또 4주택 이상도 4% 때려가고 자꾸 세금도 바꾸니까 아마 선생도 같이 헷갈릴 겁니다. 맨날 바꾸고 또 정책 내놨잖아요. 그다음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거래 가격인가 또 공시 가격인가 3억인가 6억인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이거 6억도 있었습니다. 6억 초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역이라고요? 투기. 근데 조정지역도 있고 투기 과열지구도 있고 투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게 할 겁니다. 투기 뭐라고요? 과열. 투기 지역도 투기 지역도 아닙니다. 조정지역은 아예 아닙니다. 투기 과열. 투기 과열지구 애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게 조정지역은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조정지역은 투기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할 것 같으니까 조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고양시는 또 뺐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죠. 또 6.17 대출에다 예, 대책에 최근 대책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조정지역 그러니까 조정이니까 말 그대로 조정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국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해서 더 추가시키거나 더 늘어나거나 요즘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막 경기도 수도권에다가 막 10개 집어넣고 이제 대전도 집어넣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놨습니다. 웬만한 지역 다 조정지역 들어갔습니다. 어디 저기 양주도 집어넣는 거 너무 황당할 텐데 거기는 완전 총구석댁인데 거기도 막 집어넣고 신도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놈은 조정지역이 아주 쇼입니다. 그리고 여기 규제가 가장 셉니다. 웬만한 걸 다 묶어놓으니까 이놈이 아주 제일 귀찮아요. 여기입니다. 아주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은 투기지역은 확실히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투기꾼들이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투기지역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여기 투기과열지구나 이제 뜨겁기까지도 돼요. 과열 해서 여기는 아주 뜨거워갖고 이거 잘못 들어가면 손 대갖고 나옵니다. 여기는 뜨겁기만 지역인데 여기는 너무하대요. 투기과열지구 근데 우리 세종시 같으면 이거 막 다 묶어놨죠, 여기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조정지역은 뭐 25개고 다 들어가는데 투기지역은 한 11개인가 들어가고요. 투기 과열지구도 약간 좀 다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과열되고 있다. 여기 재건축에서는 뭐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 정도만 여기 이제 조합만 설립되면은 거기다 분양권 전매 딱 막아버리고요. 과열되니까 여기입니다. 청약경쟁이 막 너무 심하네. 투기, 과열지구, 꼼짝만 하는 게 바로 너무 뜨겁다고. 자, 뜨거운 지역입니다. 과열 들어갑니다. 과열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 이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6억도 있었습니다. 또 3억 초과 그럴지 모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를요? 3억. 3억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3억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3억부터. 그죠.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정말 다 들어갑니다. 막 욕 나오시려고 하네. 그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여기는 다 들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욕 나오게 생겼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무슨 3억, 저 지방도 웬만하면 3억 다 넘어. 이러니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예전에 있었을 때는 그때도 뭐 6억 초과 이랬었습니다. 근데 무슨 6억이요? 3억이요.
때 웬만한 걸 다 들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언제 이사 들어갈 거요? 그리고 자금 어떻게 마련할까요?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까지도. 자, 우리 교재 이제 서식 정말 잘 만들었는데,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을 수립해석입니다. 물론 써내기만 하면 될 건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그리고 언제 이사 누가 갈 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신고서 외에 또 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신고서 외에 또 내야 될 게 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 바꿔놨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꿨을 때는 그때도 무슨 30일인데 50일 제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까도 조용히 바꿨습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한테 낸다고 하면은 25일. 25일 이내에 매수인은 제출을. 요거 잘 만들어. 여기도 아마 20일 그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25일. 25일입니다. 자, 제출하면은 우리 개업공사가 신고를 해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25일 안에 안 내주면 매수인이 가서 직접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20일처럼 보이는데 25일이라고 해서 좀 많이 여유를 줄 테니까 25일까지 요거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개업공사한테 주면은 우리 개업공사가 해주면 되고, 게임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많이 일찍 빨리 하긴 할 건데, 한 2, 3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 신고할 건데, 25일 안에 주면 우리가 바로 또 제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5일 넘어가면 매수인이 가서 직접 내야 된다. 신고관청이 직접 내야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 있으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으면인데, 조건이나, 하여튼 우리 조건이나 기한은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검은용계약서 여섯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있으면 우리 개업공사가 아니고 그냥 직거래 하면은 개업이었을 겁니다. 개업공인주사에 관한 사항도, 우리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요 개업공사는 이제 자 먼저 개업공사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나입니다. 상호라든지 요 상호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지나 그 다음에 여기서 상호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번호까지 해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도 뭐 해라? 신고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곱 개. 자, 우리 교재에서는 요 두 개까지 더 포함시켜놓고 아홉 개처럼 보이는데, 그냥 우리 법률도 이제 요 가격은 여기다 두 개를 같이 묶어놨으니까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 이쪽에 요 두 개는 한꺼번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신고사항이 아닌 것들, 이렇게 신고할 것들이 아닌 것들 정말 많이 내봤던 게, 자, 공법상. 공법상 이용자니나, 이건 계속 낼 것 같습니다. 공법상 이용자 거래결제 있다 없다? 없다. 확인 설명하면 다 됐잖아요.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규제 이미 확인 설명에서 다 확인 설명하고 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리고 시장님 이걸 궁금해 합니까? 뭐 시장님이 개발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는 신고사항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에 요놈이 나왔을 때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겠냐고, 권리 이전의 내용. 왜냐면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여기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 9개 중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우리 거래계약서는 다양한 거래가 있잖아요. 매매 외에도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러 권리가 있으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근데 여기는 매매 하나밖에 없잖아요. 매매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시장님 바보니 그럴 겁니다. 이거 왜 물어봐? 이거는 매매 하나니까요. 매매 하나니까 물어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요놈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는 이거는 저기 확인 설명에서 이미 했던 거지. 권리관계.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시장님 뭐 그거 궁금해 하겠어. 그입니다. 누가 계약했고, 그다음에 언제 10% 등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물건이고. 그 다음에 종류가 다양하니까 종류가 뭐냐고, 돈은 얼마요? 조건 기한 같은 거 있니? 개업 있니? 그러면 이런 것만 물어보지, 이런 거 왜 물어보겠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물어보겠다. 그리고 뭐 취득 관련된 조세 이런 것들도 물어볼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된 조세는 시장님이 더 잘 알아. 취득 관련된 조세 그런 것들은 신고사항으로 삼을 거냐고, 설명이나 잘해라 그럴 겁니다. 매수인 쪽에다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도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뭐 내진 능력 이런 것들도 아예 아닐 거고, 꼭 우리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그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해제. 해제 등의 이제 신고인데, 아마 올해도 이제 해제 등의 신고 안 낼 수가 없을 거고요. 해제 등의 신고. 옛날에는 해제 등의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뭔 소리여? 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 저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없어졌다. 해제니까 아닐 겁니다. 없어졌다. 그럼 여기도 이제 신고를,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신고 시기는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다. 입니다. 그죠? 여기도 그죠? 30일 이내. 해제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여기도 500만 원이나 과태료, 거짓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입니다.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이제 500만 원, 거래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만약에 거짓으로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거짓으로 해제 바로 등에 신고를 오래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안 한 거고요. 여기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거 3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새로 생겼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마 여기다가 거짓으로 해제 등에 신고를 한 경우도 500이다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제 등에 신고 안 했는데 무슨 3천이다. 아니요. 그냥 안 하기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게을렀다고. 근데 해도 거짓으로 안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 크니까 조심해.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좀 더 뭐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는 좀 이따 가면 다시 한번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서, 요 신고서, 우리 신고서 작성에서도 꼭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면적. 자, 면적인데, 자, 면적에서, 자, 먼저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도 자꾸 냈었고요. 꼭 자주 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자, 그럼 이제 아파트나 여기서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 여기는 전용 면적, 아니면 공용 면적, 아니면 두 개 다. 근데 무슨 면적만 적을까요? 그죠. 전용 면적만. 근데 공용 안 적습니다. 전용 면적만. 전적으로 쓰고 있는 전용 면적이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밖에 거 말고. 공용 면적 기재 안 합니다. 아니면 또 공용 면적과 같이 아닙니다. 공용 면적은 아예 안 적고요. 전용 면적 하나만. 전용 면적 하나만 적습니다. 잘못 적어 넣어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 안 된다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기타 우리 건축물은, 기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기타 이제 건축물은,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축물은 여기 연면적. 연면적이면 1층, 2층 다 적어내라 좀 달러. 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물건별. 자, 물건별 이제 거래 가격입니다. 물건별. 자, 물건별 이제 거래 가격인데 저기 쭉 내려오면은 이제, 네, 물건별 거래 가격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자, 최초의 공급 계약. 이렇게 최초의 이제 최초의 바로 공급 계약. 요 공급 계약입니다. 분양 이럴 겁니다. 공급 계약으로 이제 분양. 제가 이제 분양도 정말 많이 나중에는 꼭 신경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받는 거. 분양 나중에 사무소도 좀 한번 가보시고 그입니다. 그리고 전매. 이제 전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을 건데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 있었을 때 이제 이 분양권은 자, 조심하실 게 이제 이 놈들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까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부가가치세. 제외가 아니라 포함. 자, 포함한다. 분포.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요거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뭐한다? 포함. 요거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금액이 좀 커지겠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한 10%의 부가가치세가 있을 겁니다. 포함해. 나 거기 어느시고요.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종전부동산. 한 열 번째 칸에 있을 건데 종전부동산의 경우에는 요건 정말 많이 냈었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입주권, 분양권 둘 다 적을까요? 종전부동산. 종전부동산이 입주권, 분양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만 적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종전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입주권일까요? 분양권일까요? 그렇죠. 입주권. 입주권입니다. 그렇죠. 입주권만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입주권은 거기 아예 건물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요거 헌집 주고 우리 이제 정비법이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이빨 빼고 그냥 새 이빨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종전 부동산 있는 사람은 입주권이지 분양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양권은 여기서 안 산 사람이, 안 산 사람이 저기 친구 정도 이렇게 같이 사니까 아니면 뭐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든지 여기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전혀 관, 이 사람이 요 분양권이, 분양권은 무슨 종전부동산이 있겠냐고. 저 분양권은 종전부동산 자체가 없고요. 입주권. 이렇게 헌집 주고 세질 받는 입주권. 입주권 받는 사람이 요건 뭐 대지권 있겠잖아요. 그니까 나중에 추가 지불해 이런 거 더 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입주권의 경우에만 적는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 분양권의 경우에 적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는데 종종부동산이 분양권이 어디가 있겠어 말이 안 되죠. 됩니다. 항상 입주권만. 그래서 입주권의 경우에만 적는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얘도 은근히 많이 내봤고요. 그리고 이놈 문제만 이제 단골 문제가 됐습니다. 두 개는. 근데 여기서도 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만 한 2년 동안만 요거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올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한 문제가 나오고 이놈이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대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내볼 만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